자, 그러면 꼬꼬만남 여섯 번째 팀 만나볼까요? 창작 아티스트 오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자리에 주셨고요. 자, 두 분도 자기소개 그리고 팀 소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 팀에서 대표로 있는 작곡과 건반 그리고 노래를 하는 김성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 팀에서 한여름 밤의 바다처럼 맑고 청량한 경기민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네. 아 그래요? 한여름만큼 네, 그렇습니다. 한여름 밤만큼 이렇게 맑고 네, 밝고 아, 그래요? 네. 오늘 진짜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짧게? 아 그러면 약간 경기 소리. 예. 경기 소리를 재밌게 제가 한번 또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좋죠. 네, 준비됐어. 멍이야 여기까지. 이게 뭐야? 뻥이야? 뻥이야?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장난을 치다가 이제 뭐 경기민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식임새가 특징이잖아요. 얇고 네, 맑은 그쵸. 그런 식임새가 네. 특징인데 이거를 뭔가 한마디로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때 친구가 옆에서 야 이거 뻥이야 하는데 갑자기 막 뻥이야 하면서 이제 민요를 부른다기보다는 네. 뻥이야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게 참 좋겠다 해서 제가 개발을 친구들과 함께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진짜 네, 목소리가 건강하다라는 게 딱 느껴지고. 자, 팀 이름이 오늘입니다. 네. 이 팀이 오늘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네. 아, 그 약간 철학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 사실 그 오늘 그 지금 이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좀 잘 살다 보면은 네. 충실히 살다 보면은 그게 행복과 연관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철학적인 개념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과연 행복한가? 행복한 음악을 하는가?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아, 오늘을 잘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그 행복한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고 네. 음악이기도 네. 하고 순간의 어떤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하루하루 마음속에 어떤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자 네. 이런 번뇌를 벗어나서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은주 씨가 경기 소리이시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보컬이 있는 네네. 그런 음악이겠다라는 느낌은 오는데 어떤 음악을 만드셨어요? 저희는 저희 곡이 자유라는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자유예요? 제목이 네, 제목이 자유예요. 오, 마음에 드네요. 이미 좀 직관적이죠? 그냥 예. 자유로운 음악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좀 행복하면서 자유로우면서 듣는 이도 모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다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벗어나는 자유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뭐 도시가 좀 많이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배기가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연으로 가고 싶은 그런 자유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광범위한 자유예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자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듣는 사람들이 자유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곡을 썼습니다.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현실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그쵸. 수 있고 또 그리고 통용된 어떤 그런 정보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음악으로 담아요? 자유라는 걸 음악 선율로 담으셨어요? 아니면 뭐 가사와 선율에 다 담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오늘이란 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연주자랄지 저희는 네. 일단 판소리를 하는 양혜원 소리꾼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경기민요 하는 네, 조은주이고요. 네. 네. 그리고 건반 피아노를 맡고 있는 저 김성은이 있고요. 네. 그리고 타악을 연주하는 원재현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분이에요. 네, 이렇게 네 명인데 그러면 저희, 이제 응. 악기는 타악과 건반. 네. 그리고 소리 판소리와 경기 소리.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네. 그럼 노래곡은 어떤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컨셉이요? 네. 저희가 사실 소리꾼은 두 명인데 판소리하고 민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른 성질의 두 싱어인데. 네, 네. 하지만
저희 팀의 이번 큰 매력 포인트는 네. 매력 포인트는 네 명이 다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점이 아주 있습니다. 멀티로. 네. 그러면 아카펠라 구성이에요? 아카펠라는 아니고. 네. 이거 20곡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 하지만 멀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 네. 이번 대회에서 아주 주목해주실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르면은 네. 연주자분들은 뭐 코드를 해준다는 건가요? 메인 싱어가 메인 멜로디를 부르면 뭐 코드를 해주고 약간 네 약간 코러스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연주자 연주자들은 약간 코러스 개념인데 들어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들어본 말로 안 돼. 일단 그럼 들어봅시다. 들어본 말이죠. 들어보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고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자유가 네. 느껴지는지 예.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거 건반과 타악만 네. 반주를 하면 네. 소위 말해 사운드가 빈다. 그렇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들어봐야 알죠. 그죠? 들어보면 알지. 당연히 아는데. 많이 많아요. 생각이 궁금해서 그래요, 네. 생각이. 저희가 건반과 타악만 나오는 구간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정말 비지 않을까에 예.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노래랑 저희가 네 명이 다 노래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사실 그 빈 부분을 노래로 다 채워 넣었어요. 아, 네. 노래로 채운다. 근데 네. 아카펠라는 아니고. 아카펠라는 그렇죠. 아니고요. 타악은 뭔데? 장구로만? 장구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 악기들도 많이 들어가. 아, 멀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어, 그래요. 어쨌든 결론은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유라는 곡은 몇 곡짜리입니까, 원래? 5분? 4분? 네, 한 6분, 5, 6분. 아, 6분? 네. 노래곡에는 6분이요? 6분 살짝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미리 듣기 이제 네. 들어볼 텐데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보세요? 아, 네. 아, 초반인지 저희... 중반인지 이제 그걸 여쭤봐요. 아, 소위 말해서 훅이라고 하죠. 아, 예. 굉장히 메인? 중독성 있는 부분. 아, 그 부분? 네, 오늘 저희가 4명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네. 그 부분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인가요? 하이라이트의 좀 네. 전이에요. 아, 하이라이트는 아끼면서도 중독성은 네. 일단 설파하겠다. 네, 맞아요. 하이라이트를 어. 여기서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자,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1분 미리 듣기입니다. 자유 띄워드릴게요.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머무르다 머물렀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머무르다 머물렀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곳도 뛰어보자 안 비는데요? 그러고 안 비어요. 안 비어 느낌이. 그러니까 코러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네. 진짜 사운드의 전반적인 색을 네. 딱 잡고 가네요. 네. 악기 대신에 목소리로 승부를 네. 하긴 뭐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코러스가 들어갈 때 경기민요 경기 소리가 메인을 보컬을 했다면 뒷부분에는 또 소리꾼이 또 메인을 잡는 부분이 또 있고 네,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뒤에는 이 판소리와 민요가 서로 뭔가 주거니 바꾸니 하는 네. 부분도 있고 네. 그럼요.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혹시 이 오늘이라는 팀의 이 자유라는 곡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예. 저희 노래를 들으실 때 네. 사실 지금 가사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기대감을 올리는 전략이죠. 예. 자 오늘 네. 팀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네. 주시고. 예. 자유 저희 팀 곡을 들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예를 들어 한 마리의 새가. 네. 바다를 날아가는 거예요. 파란색이죠? 네. 태평양. 태평양. 네. 바다를 날아가다가 어떤 무인도를 발견했어요. 예. 그 무인도에 들어갔더니 어떤 숲속의 풍경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자연의 소리와 그리고 그 새도
도시에서 살던 새예요. 아. 네, 그래서 네, 그 자연으로 들어간 그 새가 이렇게 펼쳐지는 자연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네. 그런 네, 그런 그러니까 억압과 핍박과 그 봉쇄와 네. 이런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벗어나서 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네.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그냥 살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찾아가는 파랑새 일종의 희망이네요. 네, 이런 뭔가 굉장히 광활한 대자연을 노래 네. 속에 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예요. 아, 그래요? 아, 노래, 아, 이 곡이요? 네. 이 전체적인 자유, 아, 이 컨셉에 대한. 작곡가님이 작곡하셨겠죠? 제가... 네. 그렇죠.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공동으로 네, 공동이에요. 만든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메인 테마를 잡아오시면 네, 솔로 파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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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곡 작업하면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쵸. 어때요? 곡 만들고 나니까 자유남, 자유는 무엇이다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나요? 답은 사실 없고요. 네. 그 자유를 찾는 것도 사실 오늘을 잘 살면 그 오늘이 아. 과연 네, 자유로웠을까? 오늘 행복했을까? 행복, 자유, 오늘 다 사실 연관되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결론이 결론이 오늘을 네. 오늘을 잘 살면 된다. 네. 에, 여기에 이제 만나지는 지점이 생긴 것 같고. 혹시 예. 얼린 바나나님께서 노래가 좋대요. 오, 좋다 감사합니다. 좋다. 어, 다 들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8월 5일이죠. 네. 8월 5일날 어, 이 본선 무대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또 연습하실 것 같고 작업실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작업실은 따로 없고 이 팀원 중에 그. 타악 연주자 친구가 네. 연습실이 있어서 아, 원지현 네. 어, 네. 거기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습하고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음악을 계속 고민하고 지금이 어떻습니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네. 있던 공연마저 다 취소되는 상황이라 네. 이 연습하는 과정마저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네. 행복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슬픈 말이에요. 그쵸. 네. 슬픈 네. 얘기인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혹시 이번에 이제 멘토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1차 때는 그 잠비나이의 이희루 감독님 어, 네. 이희루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2차 때는 신창렬 감독님 예, 네. 예. 혹시 그렇게. 기억나는 멘토링이 있으세요? 어... 저희가 사실 멘토링도 멘토링인데 사실 이희루 선생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왜요? 왜요? 아, 이희루 씨를?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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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사심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티스트로 너무 저기 네, 좋아해서 네. 오. 그래서 사실 저희 팀원 전체가 창작을 공동 창작을 하는 팀이라서 근데 잠비나이도 그렇고 이희루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연주자임과 동시에 작곡가이면서 그렇죠. 네, 창작 그냥 아티스트인 거예요. 아티스트. 그래서 과연 어떻게 선생님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해줄까? 네, 그리고 또 공동 작업에 있을 때 어떤 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도 등등등 궁금해서 그랬더니요 네. 직접 만나봤더니 너무 조용하죠. 아니요? 말이 없죠 별로. 말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랑 지금 말을 안 해요. 아 음악 얘기할 땐 다르구나. 이루씨 뭐 이런 거 이러자고 네. 네. 그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억... 하던가요? 여기요? 보세요. 예. 네. 그... 아, 네. 은주 씨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네. 1차 멘토링 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2차 멘토링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신창렬 감독님. 네, 네. 그 감독님께서 조금 더 뭔가 전통 색깔을 조금만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장구를 그 전에도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서 장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그 피드백을 또 받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곡을 또 많이 수정을 했었어요. 그 피드백을 받고서 네 그래서 이제 어, 감독님께서 사실 감독님도 굉장히 어, 뭐랄까요? 뭐가요? 뭔데요? 근데 아, 여기 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고 예? 그 하시는 일도 또 많으셨으니까 엄청 바쁘세요. 예. 사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 또 굉장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피드 저희 노래를 들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죠. 아, 다 멘토를 팬심으로 진짜 팬심이 받아들이셨네. 예. 예. 사인은 받으셨나요? 아유 받을 걸 그랬어요. 공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열심히 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오늘 팀. 사실 뭐 항상 그런 질문을 좀 드려요. 이번에 결과가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사실 우리가 또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하세요. 예상 순위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자유로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이게 너무 얽매인다. 아, 대답 알아서 하시겠죠. 아, 예, 예, 예. 아,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1등 꼭 그런 거 바라시진 않죠? 1등 해야죠. 제가 사실 오늘 수상 소감을 준비하고 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기 위해. 수상 소감이요? 저희 질문지 없는데. 질문지 없으면 안 하는데. 집에 갈까 봐요. 그거 그래요. 좀 예, 들려 주십시오. 네. 수상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우리가 분위기 만들어 줘야 돼요. 맞아요. 예. 자, 제 15회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대상 잠비나이 잠비나이 오늘 축하합니다. 아, 네. 우선 이렇게 상을 받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얼버무릴까 봐 또 준비를 해 왔어요. 수상 소감을. 네. 우선 먼저 대상을 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은 희망에서 시작해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실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먼저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저희가 또 마음껏 연주할 수 있게 무대를 만들어주신 국악방송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그리고 무엇보다 몇 달간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우리 팀원들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한마디 또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국악 창작곡 개발을 위해 앞장서는 국악방송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역량 있는 음악가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꿈의 무대를 꿈의 무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섭다.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즐기세요. 까르페디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 해놓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내가 원한 분위기가 아닌데 하니까 뭐 화내고. 아니에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준비할 줄 몰랐어요. 장황했다. 그래서 참 좋네요. 팀 분위기 너무 좋고. 분위기 진짜 좋아요. 자, 벌써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함께 나누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인데 그러세요? 네. 좀 예,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자, 두 번째 나왔던 대회가 1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연주곡으로 나왔었는데 예. 네, 가만빛이라는 노래고요. 네. 하람나래라는 팀으로 출전했던 노래입니다. 은상 수상이에요. 네, 예. 이거 이상 또 받고 싶다는 어떤 그 마음이 있겠네요. 네. 은상 이상으로. 네.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다 받아주시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창작 아티스트 오늘 두 분도 굉장히 좀 멋지십니다. 진짜. 네. 총 팀원은 네 분이신데요. 그때 또 좋은 결과 본선 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람나래의 연주 가만빛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